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한 번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주 평통, 그러니까 평통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의 행사에 참석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북한이 정말 가짜 뉴스를 너무나 많이 하고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북한발 가짜 뉴스에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 우리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제 그야말로 이제 조용하게 비공개리에 일정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강 이 투신 자산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요 구출 활동을 하는 경찰들을 이 격려하는 그런 방문 일정을 가졌습니다. 요 김건희 여사가요. 김건희 여사가 요런 그 이런 그 한강에서 이런 거주 활동을 벌이는 이 경찰들의 노고를 취하는 이런 활동은 종종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극단적 선택을 막는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죠. 여기에서 한덕수 총리의 답변 자세와 내용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 굉장히 이 호 반응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면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분, 그리고 이제 아주 조용한 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 답변을 자세히 보면은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맞받아치는 이런 그 지금 자세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이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간의 그 활동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환경에 잘 적응해야 되잖아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조용히 얘기한다고 그게 들리긴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 그 우파들한테도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좌파들한테 들리겠어요. 왜? 그만큼 민주당 세력들의 반자유주의적, 그러니까 이제 헌법같이, 그러니까 말로 특검, 그 다음에 탄핵,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파괴하는, 요 민주당의 이런 그 공세, 요거를 조곤조곤 해갖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이, 눈에는 눈, 확고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민주당 요거를 견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라인을 이미 오래 전부터 벗어나게 되기 시작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아주 압도적 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하무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이러한 자세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세한 그 내용을 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김민전 의원 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비례대표로 그동안에 사실상 이제 안철수 이제 정당의 수도 일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정선거를 맨 먼저 제1호 법안으로 이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아주 이제 인지도가 확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의 여전사로 지금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요 김민전 교수가 선관 위원장, 중앙선거위원장, 이거 지금 대법관이 겸직하게 됐잖아요. 겸직 안 돼, 이러한 지금 개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언론에서는요, 이제는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차원에 넘어서서 저격 입법에까지 나서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윤 대통령의 지금 이 평통 자문회에서 입장문,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이제 그랜 워커힐 호텔에서 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세계 각 지역별로 평통 회의가 자문회의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윤 대통령이 치사를 한 데는 이제 미주 지역 자문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서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된 자유 힘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켜내자. 예, 그 그랜저 워크힐 호텔인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무력이라는 적화 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가치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있고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자유통일 의지도 더 힘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하루라도 빨리 북쪽으로 넓혀야 되겠다. 거기에 힘을 모아달라.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쏠 것이고, 특히 자유통일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안겨줄 새로운 꿈과 기회를 생생하게 알려나가겠다. 이 얘기는요, 지금 2030들은 이제 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열망이, 우리 이제 60대 이상 이 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요거를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 지향, 그리고 통일 지지 세력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도 오늘 요 행사에서요, 어제 이제 이 행사에서 자유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통일 공공외교,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자유확산, 그리고 탈북민의 선구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통일 공공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그 다음에 탈북민 정착 선고, 요거는 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어젠다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힘을 합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통일, 특히 자유통일하고 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의한 가짜뉴스의 확산, 여기에 동조하는 반국가 세력의 응징, 요런 것들로 이번 치사 내용은 압축된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통령의 역점 중점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것만 한게 아니라 어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지금 이제 어제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미주적 자문위원회는 그랜드 워커 인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 자료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종여의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제대 군인들, 쉽게 얘기해서요, 취업을 알리는 취업 그 박람회, 취업 박람회에 군 장병들이 많이 여기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5천여 명이,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그리고 전역 예정 장병들, 기업 관계자, 그래서 한 5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예고에 없이 여기를 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 기업 채용 관계자들, 그러니까 현대로텝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이제 주로 방산 기업이 되겠죠. 이 제대 군인들을 갖다 취업해야 되니까 여기에 굉장한 관심을 표명해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래서 제대 군인을 갖다가 얼마나 채용하느냐, 그리고 많이 좀 채용해 달라. 그리고 또 현장에 나와 있는 이군그 제대 예정 군인들한테는 지금 어디서 근무하느냐 상담을 좀잘 받아봐라. 이렇게 그 격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 회장 부스를 이동할 때마다요, 이군 장병들이 뭐제 대통령 주부로 몰려와 가지고 충성 충성하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기분이 좋아갖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제 그 장병들이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용산 전쟁 기념관이잖아요. 그래서 6.25 참전국 기념비를 돌아보면서 박람 회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 방문은요, 이 깜짝 방문이었고요. 참가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수행 인력을 최소화한 상태로 이 현장을 한번 챙겨봤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런 뭐 주로 이제 이 방산 기업들 대기업에서 이 박람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화답 차원에서 요 제대 장병들의 취업 이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이 한강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는 이 경찰들 격려 활동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종종 이런 행사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마침이요, 어제가 무슨 날이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니까 우리 이제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한강 여기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공개리에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순환구조대, 그리고 한강 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그리고 용강 지구대, 요런 지역 한 서너 군데를 쭉 방문했고요. 피자하고 치킨, 이게 젊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음식이잖아요. 요거를 직접 이 간식을 전달하면서 격려 활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런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이 경찰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이제 이제 CCTV 이제 관제실 그리고 보트 계류장에서 실제로 구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관제센터에서는 특히 이제 이 구조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광 지구대 순찰 인력들하고는 직접 마포대교 도보 순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 경찰들한테 이런 피해, 그러니까 이 사례를 갖다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시설 보완, 이런 요청도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이제 잘 해결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 경찰대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한테 경찰대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 8월에도 자살 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최근에는요, 마음 건강 대화, 그리고 또 회복과 의료로만 대화, 이런 일정을 통해서 자살 예방에 김건희 여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국이는요,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만 나오면, 개인 감정, 이 보복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조국에 대한 우리 비판을 대대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이요. 지금 제 보도에 따르면 10월이 되면 이 조국을 구속한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10월까지 가까워 보이세요. 하루라도 빨리 조이대는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빨리빨리 이런 것 뜨는 거냐. 바로 법정 구속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는요, 한덕수 총리의 국회 발언이 아주 사이다 발언,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요, 결론적으로 대표적인 발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 예결위에서 세계 모든 전문기관이 한국 경제가 가장 안정됐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유민주주의가 뉴라이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색깔 칠종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부가 개업령을 준비한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 뉴스이고 선동이다. 그리고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이 더 책임이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이런 발언 내용을 보면, 이 엉터리 가짜 뉴스 가지고 공격하는 야당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강한 어조, 그리고 또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하고 이제 공조를 이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맥락에 질문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살을 붙여서 거기에 정당성, 당위성, 불가피성 이런 거를 좀 덧붙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면 아주 조용한, 절대로 화내지 않는, 자, 이런 총리로 알려졌는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정가에서는요, 한덕수의 재발견,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한덕수를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열받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느냐?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고, 자기네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좋은 국정 어젠다로 지금 나라를 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자. 이래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3법, 임대차 2법,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통계 조작, 그 다음에 원전 폐기,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요런 실정을 덮고, 그 다음에 덮고 나서, 그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 요걸로 몰고 가려고 통계도 왜곡하고요. 모든 팩트를 다 반대로 해석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요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량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공직자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요거를 대답을 한다고 해서 이게 먹히겠느냐. 그래서 더 세게 받아쳐야 된다. 언제까지? 민주당이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헌법같이 충실하게 의회 정치를 이끌어가지 않는 한, 요런 공격적,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선제적인 그런 정부 관료들의 답변 자세, 그리고 전략, 이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그래야 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야당에서는 이제 이 목소리가 센 서영교, 권철성, 정동영, 박지원 이런 인간들이 달려들고 있어요.
예, 당연히 장경 때도 거의 들어가고 있죠. 요런 그이 강성 그 찐명들이 나와서 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장철민이 하고 우리 경제가 이제 도약이냐 아니면 고꾸라지느냐 요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도대체 고꾸라지기는 그럼 원하는 거냐? 그걸 원하지는 않은가 아니냐? 그러면서 딱거 세웠습니다. 그래 민당 의원이 이제 자꾸 이제 장철민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느냐? 이게 따지고 들으니까 이제 열이 받아갖고 구체적인 경제 회복의 지표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지표는 차고 넘친다. 성장률과 무역 수지 지표를 하나씩 열거하고 요 장철민이가 민생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이 총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인식하니까 국민이 신뢰를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한 총리가 성장, 국제 수지, 고용,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가 잘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냐. 의원님이 경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형교가 말이죠. 이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한 총리가 어떤 통계가 대한민국 경제가 엉터리라고 하더냐.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권칠승이가 일본 사도관광의 세계 유산 등재를 갖다가 정부가 동의해 준 것과 관련해서 제정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니까 한 총리가 한국인이 사도 광산에 징용돼 고생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시하자고 일본과 합의했다. 이렇게 팩트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경태가 윤 대통령이 국정원 브리핑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비판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의원님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맞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총리 같다고 소리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예, 작년에 후쿠시마 갖고 싸울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정치의 힘은 모욕과 능멸에 있는 게 아니다. 한수 가리키고 나섰습니다. 자, 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예,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반성을 민주당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강공 기조를 계속 유지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당 의원은 질문 시간에 우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만큼 문 정권의 실정이 크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그 예로 한덕수 총리가 한미 관계는 삐걱거리고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고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49.4%까지 올라가 있었고 물가 상승률은 5.3%에 달했었다.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얼마나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했는지를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당에서 이재명이 수사검사들 탄핵으로 지금 소추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예, 요렇게 예, 지금 반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 1위다. 이런 식의 야당 공세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가짜 뉴스이고 선동이다.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서영교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국정농단을 주장하니까 남의 가정에서 일한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앉아 있느냐? 아주 제대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응급실 뺑뺑이로 국민이 중앙하고 누가 국민을 중앙으로 몰아가느냐? 예, 이렇게 하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의료계와 과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이라고는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 아, 그러면서요. 이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그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정브리핑 때 예, 재신임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주 잘하고 있다. 지금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한덕수 총리가 이제 국정을 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저 연임은 불가피하다. 좀 더, 그러니까 이제 신임을 했어요. 그 이후로 한덕수 총리가 제대로 지금 이제 맞받아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국가 기념일로 독도의 날, 10월 21일, 5일이 이제 독도의 날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은 10월 21일이 왜 독도의 날이냐? 2000년도에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있어요. 이 독도수호대가 1900년 10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냐?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대한제국의 칙령이 제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25일을 갖다가 독도의 날로 명명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김준회가 요거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김준영이라는 인간이, 이게 아주 못된 인간이잖아요. 이게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윤상 의원이.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말하자면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열등한 외교 정책이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 외교적인 철학을 가진 분이라면 전부 그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이 비합리적이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실효적 지배가 국제법상으로요, 영유권을 주장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실효적 지배. 아니, 우리 경찰이 거기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용하게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아니, 우리 땅인데 왜 자꾸 우리 땅이라고 소리 질러야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땅인데 당연히, 아니, 우리 집에 사는데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그 소리 지르면 그 정신병자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갖다가 분쟁 수역화해서 그거를 국제사법부로 끌고 가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자기네 노비 세력이 세니까 자기네로 법률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자기네 걸로 갖고 오겠다. 이게 아주 대대 일본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로 조용하게, 독도는 우리 거니까, 우리 경찰이 가서 있으니까, 뭐, 뭐라고 싸우고 우리가 먼저 소리 질러. 일본이 소리 지르면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것이죠. 먼저 소리 지를 필요는 없다. 이게 기본 우리의 정책이잖아요.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총리도 똑같은 입장을 내놓고 한마디로 민주당 너희들 되게 무식하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다. 그래서 헌재 결정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예, 다만 대북 전단 살포 단체와의 소통,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상황 관리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주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든든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이그 지금 이제 뉴라이트를 갖다가 이종찬이라는 인간이 맨 먼저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트니 레프트니 뉴라이트니 루 레프트니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이념 논쟁하고 색깔 칠하고 국민을 가르는 길을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안보실 1차장이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잘려라 난리를 치잖아요. 특히 정동영.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정치는 실종되고 그 자리에 이념이 채워졌는데, 역사 부정과 뉴라이트, 반국가 세력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러면서 이 김태용 1차장, 일본이 공인한 친일파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국가하고 이틀었다. 파면을 거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한덕수 총리가 그런 논쟁하고 색깔칠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김 차장 발언과 관련해서 그분 얘기는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예,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 사과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김 차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제 사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지난 16일 날, 8월 16일 날 KBS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요걸 가지고 친일파다. 예, 친일 앞잡이다. 이런 얘기를 요런 프레임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점을 지금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마지막으로 김민전 지금 의원의 요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장을 갖다가, 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근직화해야 된다. 요런 취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업무, 법 개정안을 지금 내가 선거법,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법, 선거위원회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행법으로 따르자 하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선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원 조직법, 선관위법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개정하느냐? 법관이 각급 선거위원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그 지방의 이제 법원장들이 지방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못하게 한다. 그리고 대신에 그럼 누가 하느냐?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선거 범죄 식견이 풍부한 법조인이 선거운동을 맡도록 이걸 맡게 해서 이들 중에서 이제 호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거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두도록 하는 게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거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는 물론이고 각 지역 법원장들이 시도 선거위원장을 맡는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하느냐? 현직 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경직함에 따라서 위원장 측의 비상임하가 조례됐고 이것은 선관위 조직의 책임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자녀 채용, 이 불법 채용 이런 게 전부 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이 경영하고 이게 상근직이 아니다 보니까 선관위원회에서 무슨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이 책임 행정 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중앙선거위원장 직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권익위원회가 대통령 시대에 보고한 방안도 예, 방안인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선관위법이 이렇게 이제 바꿔지면은 부정선거 의혹의 처리 판도도 바뀔 것이다. 왜냐면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정투표 의혹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대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피고가 되는 이런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부 기각 처리를 하는 거예요. 소꿉 투표도 결국 노정희가 대법관이었는데 노정희가 중앙선거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기각된 거예요. 이런 그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는 처리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이러한 김민전 의원의 중앙선관위원장을 갖다가 이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 요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 방안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 이거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입법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김민전 의원은 지난 7월 달에도요,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전 의원의 이런 선관위법 개정안 반드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여론을 많이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연말에 100만을 갈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입니다.